지난달 회사원 이모 씨는 스마트폰을 사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56명이 이 씨와 같은 사기를 당했습니다. 하나같이 신분증이나 영상통화로 안심시키는 수법에 속았습니다. 다른 사건과는 달리 범인들이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여 해당 물품과 신분증, 통장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경우입니다. 신분을 노출하며 대담하게 범행을 한 이들은 2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. 전과 5범인 남편이 범행을 주도하고 전과 3범인 아내가 거들었습니다. 3년 전 결혼한 이들은 새 삶을 사는 대신 합심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. 거주지를 자주 옮기고 렌트카를 타며 치밀하게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. 경찰은 남편 25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아내 23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.